안녕하세요, 여독입니다. 최근 AMD에서 라데온 5700과 5700XT라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을 출시했는데요, 엔비디아도 이에 대응하는 슈퍼 라인업을 출시했어요. 이번 영상에선 RTX 2060 슈퍼, 5700XT, 2070 슈퍼를 각각 비교를 해서 어느 놈이 가장 센 놈인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. 우선 이 제품들의 외형을 한 번씩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. 먼저 갤럭시 2070 슈퍼입니다. 펜 LED가 화려한 제품이고요, 전원은 8플러스 6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후면 포트는 DP 3개, HDMI 1개를 지원합니다. 두 번째로 펠릿 2060 슈퍼입니다. 이 제품도 측면에 LED가 들어오는데요, 전원은 8핀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, 출력 포트는 DVI, HDMI, DP 각 1개씩 지원합니다. 마지막은 사파이어 RX5700XT입니다. 레퍼런스 카드인 만큼 블루오 펜을 장착했고, 측면 라데온 로고에 LED가 들어옵니다. 전원은 8플러스 6핀입니다. 출력 포트는 DP 3개, HDMI 1개를 지원하네요. 지금까지 각 제품들의 외형을 살펴봤는데요, 가장 중요한 건 성능이니까 지금 바로 성능 확인하러 가시죠. 네,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그래픽 카드들의 성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, 5700XT의 경우 뭐 인텔과 엔비디아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, 얘네들에 비해서. 근데 오버워치나 배틀필드 같은 그런 게임들에서는 한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2070 슈퍼랑 비교했을 때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동급이라고 봐도 될 만한 그런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. 지금까지 알던 라데온과 비교를 하면 정말 이번에는 장족의 발전이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2060 슈퍼의 경우 2070 슈퍼랑 비교해서 최소 3프레임부터 많게는 20프레임 정도까지 차이가 났는데요, 얘네 둘 가격이 약 15만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FHD에서 사용하는 일반 게이머 기준에서 2060 슈퍼가 거의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?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. 아무튼 준비하신 예산과
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픽카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. 사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제품들 모두 가격대가 40만원대 중반, 뭐 얘 같은 경우는 뭐 70만원대까지 나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게임이나 뭐 헤비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본인이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춰서 좀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